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현재 여기 위치는 경상북도 군위구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산들이 팔공산 자락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는 작년에도 방송했던 가수원입니다. 사과콜라TV는 지속적으로 한 번씩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수원이 정말로 그 농법이 잘 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 탐색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검증하러 나왔습니다. 현재 여기는 M구 자금묘 6년차에 접어드는 조숙계 후지인 미시마 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화면을 통해서 착색 발현 상태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시면 상당히 굵습니다. 자, 하단부에 달려있는 열매 착색 상태, 그 다음 이쪽이 바깥쪽의 상태, 나무 위로 중간부, 상단부 이래 보시면 아주 열매 굵기도 고르고 전체적으로 아주 맑게 착색이 발현되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연맥 상태가 어떤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옆 두께, 연맥의 어떤 상태, 그 다음에 옆색을 봤을 때는 현재 수확 단계에서는 황화 현상이 오지 않고 수확 후에 아마 노랗게 은행잎처럼 단풍이 들 걸로 경험상 예측이 됩니다. 자, 이게 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착과량도 많고 과일 균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빨갛게 미시마 고유의 착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단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수세도 제가 보니까 가온주께서 적당히 잘 조절하시고 상당히 상태가 좋은 상황입니다. 전목 부위는 조금 묻혔는 기분이 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수세 관리가 잘 됐다. 여기는 특이하게 은박지가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다 나 있습니다. 비가 오면 아마 고여가지고 신발이 많이 젖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단점을 보완했는 은박 필름을 사용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동하면서 계속 열매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색깔 좋습니다. 이 장점이 이 비배 관리 잘 됐다는 느낌 듭니다. 옆색도 보니까 진하지 않고 연한 배추색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상단부나 중단부나 하단부나 전체가 고르게 색깔을 나타냈다. 이게 큰 장점입니다. 위색이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붉게 다 나타났습니다. 착색은 제가 봐서는 아주 A급입니다. 예. 자,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자, 위에 달려있는 열매, 열매의 벽꽃부 하단부에도 아주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예. 어깨 부분, 측면, 뭐, 전체 다가 미색이 전혀 없습니다. 자, 왼쪽 나무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맑게. 자,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른 가수원으로 견학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콜라 TV를 통해서 타 지역의 가수원, 타 지역의 착색 상태, 그 다음에 잎 관리, 비배 관리, 이 우수 사례를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표로 지역을 다니면서 소개시켜 드리고 있다. 그 집에는 어떻게 재배하고 있느냐, 그런 궁금한 현상이 많죠. 그래서 사콜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해 이어가지고 똑같이 제가 이 미시마 자금묘 후지밭에 또 방문했습니다. 정말로 그 기술이 좋은 건지 또 해마다 착색이 잘 나타나고 있는 건지 확인차 들려봤습니다. 들려보는 결과적으로 아주 착색이 작년에 이어가지고 똑같이 좋습니다. 네, 색 좋습니다. 여기는 뭐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식 당시에 후지밭에 한 100% 정도 였고요. 예. 그다음부터는 그 염을 안 줬어요. 아, 그럼 6년째 동안 이제 그 비료는 그럼 안 주셨네, 그죠? 예, 미랑요소. 미랑원소는 꼭 주시고, 예, 해마다 주시고. 예. 미랑원소는 뭐 예를 들면은 300평 기준 몇 퍼 정도 주십니까? 20평 기준. 300평 기준에 한 두 퍼 줬어요. 아, 두 퍼. 아, 우리가 예. 추천한 양이네, 그죠? 예. 상당히 엽색 관리 잘 됐고, 연맥 뒤도 보시면 전부 이제 단풍이 들고 있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열매도 이렇게 보시면 아주 붉게 착색이 잘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좀 깊게 묻힌 거는. 예. 나무가 비일비일하는 게 싫어가지고 예. 일부러 좀 깊게 묻었어요. 아, 일부러 깊게 좀 묻으셨다. 예. 수세를 조금 강하게 예. 키우겠다고 말씀이고. 약하게 심으면 동해도 약하고 이래가지고. 동해 문제도 있고. 예. 세력 신 거는 뭐 좀 조절하면 되니까. 예. 예. 제가 이 동네에 올라오면서 사과 재배 단지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요소 착색 이슈기 때문에 예. 한번 쭉 훑어봤는데 예. 이 밭이 단연 착색이 우수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와보니까 확실히 맑은 가을입니다, 보니까. 재겹하실 예. 때, 재겹을 예. 거의 안 하셨네요. 보호품종이 다 따는데, 여보이 그대로 있네, 그죠? 이렇게. 약하게 했습니다. 가리기 아주 약하게. 재겹한 예. 지는 한 10일 됐어요. 예. 예.
그럼 저격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경금상? 저격은 뭐 무조건 가리는 것만 소량으로, 최소량으로 아, 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매 근처 잎들이 상당히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이네요, 그죠? 예. 미량군소 시민은 그러면은 언제 좀 뿌렸습니까? 토양에? 아, 겨울에 하려고 하다가 바빠서 봄에 했어요. 아, 봄에? 예, 3월달에. 3월달에 시비하시고. 예. 당도도 상당히 잘 나올 거 예상이 되는데, 아, 당도 체킹 못 해보셨죠? 못 해봤습니다. 아. 예상으로는 한 14에서 15 브릭스가 안 될까 싶습니다. 예, 14만 넘어도 상당히 맛있거든요. 예. 소비자들이 참 맛있다, 이렇게 평가를 예, 하시는데. 너무 달아도 별로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신맛도 좀 있어야 되고. 예. 이런 착색을 내기 위해서, 지금 가원주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일단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죠. 세력이 너무 시선은 안 되고. 그리고 뭐 저는 뭐 착색제는 뭐 제일 고급 착색제를 썼습니다. 아, 천연 물질된 거. 착색 보조제. 예예예. 예. 그럼 일반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황산가리, 인산가리 이런 거로 하더라면 예, 저는 그런 거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딸리니까 아예 제품으로 된 걸 샀습니다. 그렇다고 홍로도 그 물고기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예, 홍로 좋았죠. 그것도 뭐 판매 잘 하셨겠네요. 예, 거의 콘트당 한 10만원 정도 지었습니다. 아, 콘트당 10만원 에버리지가. 예. 아, 참 대단하십니다. 예,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면적이 조금 작아도 예, 좋은 거는 많이 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예. 오늘 또 우리 서상현 박사님이 현장에 오셨는데, 아, 착색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현재 색깔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착색이 지금 망깔이 거의 다 나고 있습니다. 예. 곧 수확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지금 착색에 관여하는 예,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착색에 관여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관여를 합니다. 하고 뭐 미량 원소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뭐 비벼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햇빛입니다. 햇빛 중에서 특히 자외선이 중요합니다. 자외선을 과피 전체가 잘 받아야지만 착색이 골고루 잘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착색기에는 수강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수강 환경에 따라서 착색의 고름 분포가 나타난다, 또 망깔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도를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14.9. 예, 14.3. 현재 세 번째죠? 네. 아, 얼마 나왔습니까? 16.4 브릭스. 16.4 브릭스. 아, 당도 참 잘 나온다. 묘목도 하시네요? 예, 원래 이 묘목을. 예. 내가 접붙여 내 밭에서 좋은 접수를 따가지고, 그 육묘장에 가가지고 접을 붙여가, M9 작은에 접을 붙여가지고. 예. 원래 재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 묘목이 생산이 참 쉬워요. 멀칭해가지고. 멀칭을 하셔가지고. 예. 예. 어주신 듯이 심어가지고, 지주세워가지고 묶어주고. 예. 진딧물 방제, 순나방 방제만 잘하면은. 아주 잘 커요. 결국 대목만 구입하셨네, 그죠? 그렇죠. 대목 구입하셔가지고. 대목 구입해 거기서 접을 붙여왔죠. 그리고 이거 묘목은 반드시 습기가 좀 좋은 논토양에. 예, 논토양에 하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상당히 잘 키우셨네요. 예, 중간에 예, 점적호수가 묻혀 있는데 예, 여기 습이 있어가지고 물은 못 줬어요. 아, 습이 있기 때문에. 예. 깨끗하게 관리 잘 됐습니다. 저는 보니까 뭐 1년생인데 예, 내년 봄에 심는다면 예, 나는 측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측지방 되는 거가 실제로 심어보면 그거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측지가 없죠, 예, 사실은. 그래서 이 내년 봄에 정식해놓고 내가 가지 받을 부분에 예, 가지 발생제를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은가. 비행이나 이런 거, 그죠? 예. 처리하셔가지고. 비행이나 아상이나. 아상제크나. 예. 예. 맞죠. 그것도 예, 좋은 방법이 예, 될 수가 있죠. 이래 하면 이제 내 과수는 많은 역병이나 그렇죠, 뭐 무드가 발생되었다. 예. 그러면은 곧바로 교체도 가능하고, 그죠? 예.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보시면은 저 상단부나 그 다음에 중단부, 하단부나 이 하단부까지도 전면 착색을 발련시켰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재배 관리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바와 같이 봄에 미량원소 시비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여기도 이분도 6년째 그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미량원소만 시비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엽석도 연하면서 하단부까지도 빨갛게 이렇게 공급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수 재배 기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이러한 사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멀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상당히 색깔이 마음에 들고 아주 밝게 발현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군의사가 팔공산 뒷자락에서 사과콜라 TV였습니다.